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청소년 사역은 제일 중요한 게요. 예배나 집회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밑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 진짜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방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맥도 땡땡 그 저기 햄버거 있었거든요. 애들을 학교 심방을 갔어요. 20년 전에 벌써 20년 전부터. 20년 전에는 그걸 햄버거를 사 먹으면 포인트를 줬어요. 포인트를. 그 제가 포인트가 3,700점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80점이면 너겟을 20조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근데 초반에요. 신방을 가면 10번 가면 7번 까이는 거예요. 안 와요. 그때 안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첫 번째 배운 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이었거든요. 기다림. 근데 이게 이제 늘 훈련되다 보니까 아이들 만나고 내돈 쓰고. 그럼 청소년 사역자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어른들이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송금해 주신 줄 알거든요. 근데 그거 다 후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이 방송 보신 장로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사역자들 심방하라고 좀 계좌이체도 해주시고, 좀 그런 분들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열심히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가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있다 없다, 목사님들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막말 잘하는 분들 믿으면 되게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심방 가면서 깨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와, 이분들이 우리가 그냥 했던 설교인데 그분들은 가슴에 품고 그 가게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양념장 그 국내산만 씁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말씀 듣고 깨끗하고 건강한 걸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목사님 설교 듣고요, 깻잎이 비싸지고 상추가 비싸지는데 비쌀 때더 많이 내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앞으로 설교를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한분 인생 망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우리 영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심방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런 경우는 11조.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만나봐야 안 변화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 목사님. 근데 제일 안 듣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요, 안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계속, 아, 그게 아니고요. 절대 안 듣거든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충격요법을 주기도 하고. 근데 충격요법 너무 많이 주면 다른 게 가버리거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외과수술도 아니고. 이게 뭐, 우리 의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되게 힘든데,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요즘 제가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운동 열심히 합니다. 열받으면 운동하러 가거든요. 기도하면 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운동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을 텐데, 하나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저, 주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저 신방 무지하게 다니는데, 주님도 신방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주일날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립싱크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주님, 저한테 좀 신방 와 주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우리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 분위기가 70%가 돼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100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1000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그 파급력은 숫자나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오늘 평강을 살아가자. 오늘 주어진 시간에,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게 영성이고, 또 집회를 가서도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잠시 저한테 맡기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기가 막힌 균형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자주 빠지는 게 있습니다. 억울함입니다. 속상한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이걸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볼때 99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귀함을 볼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기분 나쁜 것만 되게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막 자식 바꾸고 싶고 남편 바꾸고 싶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늘 옮긴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돌림병 같은 분 계세요. 연말만 되면 계속 교회 옮기겠다.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들여서 그 감사함이 우리 삶 속에서 퍼져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평강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교회된 우리가 삶의 한 자락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작용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깝다. 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또 이거는 좀 너무 힘들었다. 그런 부분들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해야 됐다는 생각을 두 번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면회를 오신 거예요. 평일날. 평일날 면회 안 되거든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안 되세요. 아버님이 늘 풍채가 좋으세요. 몸이 엄청 좋으신데 제가 봤던 아버지 중에서 그렇게 야윈 걸 처음 봤고 근데 보면 이제 뭐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들 봤으니 됐다. 딱 그냥 가셨어요. 진짜. 내가 이제 너무 이게 뭐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27일째 되는 날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참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랬겠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너무 이상해서 느낌이 기도원에 올라오셨고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셨어요. 급하게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에 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교인이 병문안을 와서 아니 목사님 40일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하셔야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면서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군부대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딱 그 말을 듣고 났는데 만정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요. 그런 분들이 사랑 못 받은 분 아닙니다. 맞아요. 정말 수고하고 우리 어머니가 지나칠 정도로 하셨거든요. 그냥 그 집에 가서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진짜 뭐 아이들 등록금 대주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밤새고 유형별 필요 없고 그냥 예화로 숱하게 말할 수 있어요. 책에 나오죠. 진짜 칼 들고 온 분도 계셨고요. 저희 어머니 뭐 자식 욕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큰 점이 백신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개척하고 되게 억울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나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억울할 수 있는 건 영광이다. 야 이거 억울할 수 있는 건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나이든 80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전 알잖아요. 어떤 여정을 버티고 오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막 좌절하고 넘어질 만한 일이 너무 많은데도 그래서 난 어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도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셨던 그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딴 게 유산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나 이 정도 억울한 거 이거는 영광이다. 영광. 또 하나 저 사람들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사님 아까 김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고해성사하고 싶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부터 열까지만 다 알았더라면 저 정도 욕하고 끝났을까? 저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진짜 은혜야.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서러움 많거든요. 아예 교회 커버리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서러움 안 당해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 면전에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집사님 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쌍욕하는 분도 봤어요. 그냥 사실 웃고 있지만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근데 목사는 주일날 화 못 내고 지난 주에 김치 싸가 말이 되는가 하고 싶어요.